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역대 최대 성금 34억여 원을 모금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강서구가 온라인을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강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2022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행합니다. 우린 블러드너라고 해. 일상 루틴으로 헌혈을 하고 건강을 지키고 생명도 지키지. 다음 블러드너는 누구?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I'm 블러드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강서구민의 따뜻한 마음은 빛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역대 최대 성금 34억여 원을 모금하며 마무리됐습니다.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기업, 봉사단체, 통반장단, 소상공인, 개인 후원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져 당초 목표액인 20억 원의 172%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 한국은행과 함께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사업으로 지역 내 125곳의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의 성금 2,500여 만 원이 모여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 추진한 기부 나눔 버킷 챌린지 사업에 주민 238명이 참여해 1억 9천여 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구는 이번에 모금한 성금과 상품 총 34억여 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서구청 본관 1층에서 강서 옛 사진 전시회가 열린 바 있는데요. 전시 공간이 협소해 준비한 모든 사진들을 공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구는 온라인을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옛 사진관 코너를 마련하고 디지털로 변환한 900여 점의 옛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강서의 자랑스러운 역사,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를 주제로 같은 장소 다른 모습, 공공청사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강서구 옛 사진관 전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옛 사진관을 검색하거나 첫 화면 메뉴 중 강서 소식, 공공 저작물을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2022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행합니다.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은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애,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합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의 경우 DB 손해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고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B 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 미술관에서 겸재정선의 화원을 조명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겸재의 맥 초청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 두 번째 전시로 이지연 작가의 수묵 유랑전이 오는 4월 28일까지 겸재정선 미술관 1층 제1, 2 기획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지연 작가의 수묵 유랑전은 사고와 삶에 대한 자유로움을 담아 여러 지역의 산수 풍경을 다양한 소재와 관심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가가 처한 환경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며 자유롭게 확장한 수묵화 표현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및 군경은 500원이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겸재정선 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